조계종 제주 선덕사도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제주 선덕사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27일 주지 학균 스님과 창건주 보현월 보살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 아기 부처님 관욕의식을 진행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되새기며 평화로운 부처님 제상을 발언했습니다. 학균 스님은 중생의 허울을 벗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.